아디다스가 2019년에 재활용 제품군 발매를 위해서 플라스틱병 45억 개 분량의 폐기물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발매하는 아디다스의 폴리에스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모두 재활용 폴리에스터만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아디다스는 온실가스 30%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아디폼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의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디폼은 아디다스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사탄수수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들었고요. 일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디폼 이름으로 나오는 제품들,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아디폼 Q나 아디폼 아딜렉 같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니커즈하고는 다른 형태의 제품들을 아디폼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디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제품들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니커즈 형태의 신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디폼은 소재의 이름이고요. 뭐 디자인과 관련된 이름은 아닙니다. 아디폼 제품 중 가장 유명한 게 아디폼 Q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입니다. 일명 아디폼 케이크라고 불리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처음 나왔을 때 이 집 폼러너 베낀 거 아니냐고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닮았는데 아디다스에서 이례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1년 아디다스에서 발매했던 케이크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뭐 제품 발매할 때 디자인이나 뭐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홈페이지에서 알리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매니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제품에 관해서도 몇 가지 말고는 특별히 정보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의 디자인이 왜 들어갔는지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스니커 유튜버들이 왜 이런 게 들어갔는지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보시는 것처럼 일체형 바디를 가진 슬리본 형태의 클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슈퍼스타라고 해서 일반적인 스니커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비교하실 거면 크록스 제품하고 비교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불편한 크록스, 하지만 뭐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예쁜 클로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 디자인과 관련해서 알려진 거는 뭐 이것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슈퍼스타의 상징적인 디자인인 이 고무 쉘터가 전체적으로 확장된 컨셉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은 어퍼 전체를 쉘터가 덮은, 그러니까 끈이 없는 클로그 형태가 됐는데, 그래도 고무로 덮여있는 듯한 느낌의 솔과 어퍼의 경계, 그리고 앞쪽과 뒤쪽에 있는 디테일로 솔과 어퍼를 분리해서 스니커즈 느낌을 살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디다스 제품 중 이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이 있기는 합니다. 아딜렉 202에 지금 이 앞부분이나 이 뒷부분에 들어간 디자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딜렉 202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이 거기 왜 들어갔는지 뭘 얘기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입체감도 아딜렉 202에 들어간 그 디자인하고는 좀 다르고요.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있는 잔무늬는 쉘, 그러니까 조개에 있는 무늬를 표현한 느낌입니다. 바깥쪽 측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안쪽 측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뭐 공기 통하는 구멍이기도 하고 물이 빠지는 구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건 인솔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스니커즈에 들어가 있는 인솔입니다. 크록스 제품도 그렇고 이런 디자인의 클로그 제품들 중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인솔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인솔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편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솔을 이 제품처럼 안 넣냐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제품들은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도 쉽게 깔창이 적게 되고요. 그리고 땀이 났을 때도 깔창 관리가 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깔창을 넣지 않는 건데, 이 제품은 베이스가 슈퍼스타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이유로 들어가는 인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인솔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인솔 빼고 신으시면은 그나마 좀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내부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볼 없는 분들도 아마 정 사이즈 신으면 딱 맞는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인솔 끼우고 신으려면 발볼 없는 분들도 최소 반업은 해야 되고요.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업 이상에서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인솔 빼고 신는다, 그럼 난 좀 커 보이는 게 싫다 신발이, 그러면 인솔 빼고서 발볼 없는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은 반업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발 사는 기준이 편안합니다, 나는 불편한 걸 절대 못 신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 때문에 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부분 불편한 거 감안하고 신겠다, 뭐 신다 보면 적응되지 않겠냐 하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쁜 클로그고요. 올해도 이런 클로그 제품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아디다스 슈퍼스타 클로그라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